면 안 삶아요, 선생님? 어? 아니, 오징어 이거 끓여야 오징어 되는데. 오징어 끓여야지. 오징어 끓이고 물 버리고 바로 물을 또 안 찍고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어. 오징어 물은 버리고 오징어 물 쓰면 안 됩니까? 아, 그 색깔이 아, 그래요? 예. 자, 네, 이제 그 물이 자, 볶을게요. 네, 볶을게요. 예, 일단 볶으면서 합니다. 이거 얘 기다리다가 못 쫓아갈 거예요. 네, 네, 네. 자, 세 스푼 식용유 세 식용유 세 스푼. 네. 예, 세 스푼. 저 혹시 네. 저그 네. 집에 아보카도 오일밖에 없는데. 관계 없어요. 예. 관계 없어요. 예, 관계 없어요. 올리브유도 관계 없어요. 참기름만 네. 아니면 되죠? 아, 참기름은 안 돼요. 참기름은 예, 예. 불은 좋아요. 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불은 최대한 세게 해주세요. 불은 제일 세게. 네. 자, 정진용님. 네. 네. 혹시 좀 맵게 하고 싶으면 고추기름 넣어도 되나요? 고추기름? 아, 보통 짬뽕에서는 고추기름을 쓰게 되면 나중에 다 볶은 다음에 기름이 위에 둥둥 떠요. 아~ 그래서 고춧가루를 아~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아, 우리 물 끈다. 우리 오징어 데쳐야겠다. 상대적으로 저는 약간 불이 좀 일찍 올라와서 네네. 빨리 데쳤어요. 그래? 네네네.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좀 좋은 불 준 것 같아요. 아, 저는 조금 빨리 데쳐 보았습니다. 아,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자, 파하고 마늘을 넣을게요. 마늘 다진 마늘. 네. 저는 짬뽕용입니다. 셰프님 5초 지났는데 왜 안 빼세요? 이거 셰프님 괜찮으세요? 셰프님 왜 오징어 5초만 데치라고 하셨는데? 자,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중식대가 이영보 네.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생활의 달인인가요? 자, 이제 파와 마늘. 파와 마늘만. 자, 파 마늘 볶다가 저기 뜨거. 고기 넣어주세요. 파랑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볶다가 고기. 고기. 자,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, 이 와중에 실검 2위에 올랐습니다. 실검 2위! 우와! 예. 지금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셰프님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. 그렇습니다. 셰프님의 실검, 셰프님 실검 필요 없어요. 실검 필요 없어요. 혹시 물 바꿨어? 물.